자기의 오랜 친구의 증언도 이어졌다. 공부를 안 했어도 실제로는 선천적으로 좀 옷도 잘 입고 잘해가지고 제가 같이 하자고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다. 앉아서 하는 일은 싫어하고 공부하는 담을 쌓다 보니 어느새 그에게는 꼴찌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옷이라면 무작정 좋았던 이 대표. 18살에 시작한 옷장사로 24살에 연매출 200억 원을 달성하게 되자 그가 일으킨 꼴찌의 반란은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다른 친구들보다 패션에 대한 열정이 저희 상당히 좀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둘이 시작을 한다면은 적어도 남들보단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열정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철민 대표의 두 번째 성공 비결. 성공은 머리보다 발에서 온다. 촬영실 직원들과 함께 야외 촬영을 나온 이철민 대표. 그게 지금 프로 오사. 바로 가을 신상품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촬영이라는데. 요거부터 촬영할까? 네. 오케이. 근데 모델은요? 모델이요? 이제 데리고 와야죠. 아, 어디 있어요? 예, 예, 저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가자. 모델을 데리러 들어간 이철민 대표. 잠시 후. 네, 제가 모델입니다. 느낌 아니까. 직접. 본격적으로 시작된 촬영. 그런데 그의 동작이 어째 좀 이상하다. 아, 저런 식으로 찍는군요. 파파라치 샷처럼. 여기저기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대낮에 뭐 하는 거지? 춤도 안 추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멋있어. 오케이. 웃긴데요? 아, 근데 이게 헐리우드 스타일로 이렇게 네. 몰카 스타일로 찍으려면은 네. 예. 이게 박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만 걷는 거죠. 내친김에 다 같이 배워보는 모델 워킹. 이렇게?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노하우일 수도 있어요. 예. 아, 이게 노하우라고요? 네. 이렇게. 보세요. 한쪽 발을 약간. 엉거주춤 아주머니에 이어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어느 열혈 청년의 무모한 동전이었으니 짝다리를 짚어야 되네요. 아, 역시나 헐리우드 스타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시선 처리가.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73이거든요. 173이라면은 모델하기에는 조금 키가 많이 작잖아요. 좋아. 그의 대박 쇼핑몰에는 기막힌 사연이 있다는데. 나 군대가? 내일 군대가? 모델 일을 하던 친구가 군대에 가자. 야, 가야 돼. 좀만 밀어. 하는 수 없이 직접 모델을 하게 되고. 때문에 아 키가 이거 5cm만 더 컸으면은. 모델로서는 작은 키가 자연스럽게 쇼핑몰의 컨셉이 된 것. 저희 컨셉이 키 작고 평범해도 멋일 수 있다. 예, 그럴 모토로 제가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키가 작지만은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자 제가 모델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쇼핑몰의 모델로 활동한 이철민 대표에게는 어느새 많은 고객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 어디론가 향하는 이 대표. 이 상자에 힌트가 있을까? 잠시 후 그가 도착한 곳은 도심의 한 식당. 혹시 이현우 씨 계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직접 배달해주는 이벤트였던 것.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상품으로 넣어드렸거든요. 정말요? 네. 진짜 뭘지 몰랐고 대표님인 줄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항상 막 그 얼굴만 쇼핑몰로 봤거든요. 인테리어 쇼핑몰로. 신기하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잘생기신 것 같은데. 키 좀 크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게. 깔창을 꼈어요. 네? 네, 깔창을 꼈어요. 깔창. 네. 고객
고객 배달 이벤트 대성공. 이 대표의 기분은 어떨까? 구두 사시겠어요? 아, 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호응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사실 것 같아요.